예성녀 중 선제골을 위한 절호의 기회입니다. 윤희경 오른발 살짝 뛰어났어요. 골! 어김없이 집어넣었습니다. 윤희경의 선제골. 스코어 1-0. 거의 8명이 됐었던 수비벽 오른발로 섬세하게 뚫어내면서 예성녀 중에게 기분 좋은 선제골을 안겨줍니다. 득점 장면. 오른발로 살짝 뛰어났던 것이 절묘하게 수비벽 바로 위쪽을 스쳤고요. 그대로 아나운 골키퍼가 손을 댈 수 없는 위치로 공이 계속해서 솔로 드리블 여전히 가고 있는데 우선 좀 오른쪽으로 뿌려줍니다. 권예빈 그리고 오른발로 정면 세컨볼 들어갑니다. 예성여전 두 번째 득점 박가연이 책임집니다. 스코어 0-2. 방금도 그 이전 상황에서 우선주 선수의 드리블부터 출발했었던 예성여 중에 두 번째 득점이었습니다. 비어있었던 권예빈을 반대쪽으로 제대로 바라봤고요. 오른발 슈팅 시도 아나운 골키퍼가 선방에 냈습니다만 세컨볼 기다리고 있었던 이 박가연의 슈팅을 막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박가연의 오늘 경기 두 번째 득점이 터지면서 예성여 중이 조금 더 안전한 위치로 자신들의 포지션을 옮겨냈습니다. 백인정 두 명 사이를 빠져나왔습니다. 앞쪽으로 연결 시도 통했어요. 박가연 연결 받았습니다. 속도 살려보는 박가연 계속해서 박스 안쪽으로 진입 1대 상황까지 맞이합니다. 박가연 오른발로 골! 오늘 경기 멀티 득점 경기를 만들어냅니다. 박가연 스코어는 3-0까지 벌어집니다. 후방에서 전방으로 내주는 패스를 백하율 선수가 끊어내지 못했거든요. 기다리고 있던 김하은을 박가연이 가볍게 녹여냈고 박스 안쪽으로 강하게 진입 마지막에는 센스있게 넣어내는 칩샷까지 정령 중등부 선수가 맞는지 의심될 정도의 침착함을 보여줬던 박가연의 마무리. 이렇게 이제 스코어는 3-0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왼쪽 깊은 곳 오른발 크로스 박스 안쪽 반대쪽이에요. 만의 골이 들어갑니다. 설봉주 반대쪽에서 강하게 침투하고 있었던 득점이 터집니다. 다시 한번 봐볼까요? 여기서 오른발 크로스를 제대로 포착해내지 못했었고요. 바운드가 상당히 불규칙하게 됐었기 때문에 포착하기 어려운 장면이었었는데도 오른발로 깔끔하게 마무리 성공해냈습니다.